나팔이 장수.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방송국 63기 아나운서 황지우입니다. 유독 3월달은 바쁜 달인 것 같아요. 개강을 하면서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응원 OT도 가야 하고 개강총회도 해야 하고 대면식도 하면서 3월은 진짜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칠 수 있는 3월에는 저와 함께 추억 속으로 떠나보는 거 어떨까요? 제가 진행하는 KDBS의 월요일 오후 방송 추억파리 장수는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지난 9년간 있었던 히트곡들을 틀어드리면서 학우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당시에 히트곡을 부른 가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며 추억을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또한 마지막 곡은 퀴즈로 나가게 되고 방송 중간마다 힌트를 드리니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신 후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남겨주실 곳은 고대방송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간 추억파리 장수 게시물이나 고대방송 페이스북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가장 빨리 맞추신 학우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2009년 히트곡 퀴즈 힌트를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추억파리 장수 게시물에서 드린 트와이스 TT로 맞추신 분이 계실지. 두 번째 힌트는 제목 관련 힌트입니다. 잘 들으시고 아, 이거인가? 하시면 고대방송 추억파리 장수 게시물에 댓글이나 고대방송 페이스북 메시지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목 관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할 시간이다. 잘 들으셨나요? 첫 번째 힌트는 한 번만 들려드리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9년으로 떠나볼까요? Let's go! 익명의 학우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하더라도 엄청난 커버댄스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남자 단체, 여자 단체, 솔로 다양한 사람들이 올려주시는 영상을 보면서 저도 한번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춤을 연습했어요. 하지만 골반을 너무 움직이는 춤이다 보니까 잠만 자고 일어나면 아파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엉덩이에는 근육까지 뭉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영상도 찍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해버렸죠. 이번에 방송국에서 이 노래를 틀어주신다고 하기에 기숙사에서 혼자 쳐보려고 합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겠죠? 오, 이 춤을 추고 싶어서 그 정도로 연습하셨다는 건 진짜 춤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춤 추려고 시도도 안 해봤어요. 아, 그게 되게 표정 연기가 되게 중요한 춤인 것 같아서 그 몽환적이고 째려보는 듯한 표정을 하면서 춰야 하는 춤이니까 연습조차 할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학우분께서 기숙사에서 이 춤 추시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러다 미쳤 내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위한 플랜 매일 같이 이렇게 날래 널 향한 마지막 스텝 yeah, yeah.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와 입을 맞추고 그가 너를 상상조차 하기 싫어 이 주문에 영혼을 실어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2009년 3위 곡인데요. 이 당시에 2AM의 조건 씨가 이 노래 맞춰가지고 춤을 췄던 게 아주 인상이 깊었죠. 그때는 2AM이 발라드 그룹이었는데 걸그룹의 그것도 골반을 흔드는 춤을 아무렇지도 않게 춘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내기 전까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되게 청순하고 신나고 발랄한 노래를 했었는데요. 이 노래를 이후로 섹시하고 센 언니 같은 노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인 씨의 동무가 가장 인상 깊죠.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바닥에 누워서 하는 동무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아, 사연을 보내주신 하구분께서 완곡으로 춤을 추셨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추셨다면 꼭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히트곡 관련 사연 읽어볼까요? 익명의 하구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노래지? 마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신기한 머리를 한 걸그룹이었고 스타일링도 그 당시에 너무 독특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저 컬처 쇼크였습니다. 처음 보는 컨셉이었기 때문이죠. 계속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고 계속 가수의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언니야! 하는 느낌이 확 드는 가사. 누구보다 격하게 추는 춤을 보면서 저는 이 걸그룹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걸크러쉬 매력에 빠져버린 거죠. 다들 이 노래를 들으시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전주만 듣더라도 내가 바로 21세기 최고의 걸그룹이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음색도 독특하고 얼굴도 이쁘고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이었답니다. 아, 맞아요. 진짜 저는 딱 첫 줄 읽자마자 아, 이 그룹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엥? 이게 뭐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흥얼거리고 어느새 후렴 부분에서는 춤도 추고 있더라고요. 노래방만 가면은 꼭 이 노래는 부르고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노래일지 들어보고 올까요? 21 I go by the name of CL21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we here now And we about to set the roof on fire baby Uh-oh You better get yours Cause I'm getting mine
방금 듣고 오신 곡은 2NE1의 Fire입니다. 2009년에 8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때 여자 빅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빅뱅과 함께 롤리팝 휴대폰 광고를 찍으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2NE1은 Fire로 데뷔하게 됐는데요. 데뷔하자마자 1위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내는 앨범들은 모두 다잘 되었습니다. 저도 한때 2NE1의 팬클럽인 블랙잭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2NE1과 같은 센 이미지의 걸그룹이 없었고 그 점을 이용해서 데뷔를 시켰기 때문에 더큰 성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2NE1이 해체하게 되었죠. 안녕이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대중들과 헤어지게 됐는데요.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힌트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두번 들려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잘 들으셔야 해요. 세 번째 힌트는 허밍 힌트입니다. 잘 들으시고 정답이 생각나시면 추억팔이 장수 게시물에 댓글이나 고대방송 페이스북 메시지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허밍 힌트 드릴게요.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네, 너무 짧아서 다시 들려드릴게요.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익명의 학우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들과 학예회 준비를 위해 이 노래를 연습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키니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 특성상 그리고 원곡을 살리기 위해서는 쫙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어야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살이 쪄 있어서 입으면 창피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서 살이 빠졌다 싶어서 저는 학예회 당일날 스키니진을 입고 춤을 췄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 노래의 중요한 춤인 개다리춤을 추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실밥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바지 밑부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도 크게 터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민망해서 춤을 추다가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스키니진은 무리랍니다. 어우, 저는 지금 읽으면서도 너무 민망하네요. 그것도 학예회인데 부모님들도 오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그냥 나갈 시간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스키니진이 유행했었죠. 다리가 얇은 분이나 자신감 있으신 분들이 전부 모두 다 스키니진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셨죠. 사실 지금도 스키니진은 거의 국민 바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그럼 이 국민 바지를 흥행시킨 노래 한번 듣고 와 보실까요?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나나나나나.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소녀시대의 G입니다. 2009년에 무려 1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G. 춤을 출때꼭 필수인 부분이 있죠? 손가락으로 알파벳 G를 그리는 모습. 저는 흥이 너무 나가지고 노래 나올 때 계속 춤추고 있었습니다. 소녀시대는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하고 G를 발표했었는데요. 소녀시대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너무 많은 인원이라서 과연 멤버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G로 대세 걸그룹을 입증하고 나서 사람들이 소녀시대 멤버들의 이름을 모두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보 하는 부분에서 모두들 제시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되게 이뻤었죠, 그때.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소녀시대를 나가게 되었죠.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소녀시대는 해체하지 않고 8인 체제로 계속 현재 진행형인 거 보면 앞으로 더 기대되는 걸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곡, 퀴즈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과연 지금까지 달아주신 댓글이나 메시지에 정답이 있었을지, 과연 없었을지? 지금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친구란 사랑, 너는 내게 첫사랑. 네가 좋아하던 짧은 머리를 하고 너와 함께 걷던 그 길이 지나가기 위해서 굳이 먼 길을 돌아서 혹시 네가 있을까봐 전화번호도 아직 그대로 혹시 나를 찾아올까봐 아직도 그대로 내 미니 용기 속에 너와 듣던 노래뿐 혹시 네가 볼까봐 다시 돌아올까봐 우리는 아직 잊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직 서로 원하는데 우린 아직 사랑하는데 어떡할까요 사실은 보고 싶은데 한치도록 너를 보고 싶은데 한없이 날 기다려 결국 너를 기다려 혹시 하고 멈춰서 제자리를 맴돌네 우린 사랑 너는 내게 첫사랑 난 너를 볼까봐 보기 되면 흔들릴까봐 내 맘이 약해질까봐 말라 밑은 날 보일까봐 너와 함께 걷던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굳이 먼 길을 돌았어 혹시 네가 있을까봐 전화번호도 이미 바꿨어 혹시 네 생각이 날까 집도 옮겼어 하지만 입에서 나지 못한 말이 새 혹시 너를 볼까봐 다시 돌아올까봐 우리는 아직 잊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직 서로 원하는데 우린 아직 사랑하는데 어떡할까 사실은 보고 싶은데 한치도록 너를 보고 싶은데 한없이 널 기다려 결국 너를 기다려 혹시 하고 멈춰서 제자리를 맴돌네 우리 사랑 너는 내게 첫사랑 우리 처음 만난 그곳으로 가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 당신의 따스했던 자리 아직 가슴에 넌 더 견딜 수 있니? 그럼 나도 조금 더 견딜 테니 하지만 힘이 좀 들 거야 너무 사랑했잖아 참으로 애를 써봤어도 어쩔 수 없어 혹시라도 우연히 널 볼까봐 우리 사랑 너는 내게 첫사랑 사랑
2009년 퀴즈 히트곡은 바로 티아라 초신성의 TTL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2009년 15위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모를지라도 노래는 다 아시고 있죠. 초신성은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아라는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받았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팀 내부의 사건이 일어나고부터는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게 되었죠. 사실 티아라의 노래는 들어보면 다 명곡인 것 같아요. 되게 중독성도 넘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 사건이 있었더라도 티아라의 노래는 꾸준히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2009년의 히트곡 4곡을 들어봤는데요. 모두들 추억에 빠져서 헤어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는 2010년 히트곡 4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3곡은 사연을 받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곡은 퀴즈로 나가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퀴즈곡이었던 티아라 초신성의 TTL을 제일 먼저 맞추신 학우분께는 소정의 상품이 나갈 예정입니다.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15분에 다시 추억 속으로 저와 떠나요. 추억 팔아요, 추억! 이상으로 추억팔이 장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오세중, 진행의 황지우였습니다.